B코스 발등 찍어차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B코스? A코스 있고 B코스 있고 그래요? 예, B코스는 이제 공격수적으로 차는 곳, 공격을 B코스로 합니다. 지금 저 풍선의 위치 보이시죠? 빨간색 풍선이 B코스고 이 방향으로 차가지고 풍선을 다 터뜨려 한번 볼게요. 아, 이걸 터뜨린다고요? 네트에 걸리면 안 되고요. 화나면 도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부터 해요? 어디부터 해요? 어디부터 해요? 우리... 이거부터 해요? 아, 잠깐만요. 아, 안 맞았습니다. 안 맞는데. 오오오, 맞겠다. 아, 오케이. 오, 맞겠다. 아, 되게 부드러워 보이시는데 공찰 때 위험 물고 쳤습니다. 오, 야, 대포 소리 난다. 이렇게 찍어. 파워가 다르네. 오, 파워 좋다. 파워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도전. 잘못 패딩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크게 날아가게. 앞에 있다가 막. 자, 화나면 갑니다. 아! 아, 멋있다. 화나면 멋있다. 보통 이런 공격 들어가면 못 막죠. 뭐 대포한 수준이다 보니까 못 막는 편입니다. 그냥 못 막을 것 같아. 200코스 저기 막겠다. 가니까. 어떻게 뛰어가? 못 막겠다. 공을 맞추는 임팩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히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스트라이커는 갑자기 볼이 떨어졌을 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반응을 빨리 해서 슈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던져서 알고 찼을 때는 정확히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 아무래도 되게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지만 그래도 볼을 정확히 발등에 맞출 수 있다는 거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예. 예.